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화요일에 전당대회가 열리죠. 네. 그리고 내일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가관도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 새로운 폭로가 또 나왔는데 한동훈 후보가 폭로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의원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공소를 취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당대표 토론회 과정에서 폭로를 했고요. 나경원 의원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당의 최대 리스크는 한동훈의 입이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단 그 17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자, 나 후보는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나요? 라고 폭로한 것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지금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일단 청탁한 사람 문제 수사 대상이고 청탁 받은 사람도 한동훈 후보도 당시에 불법 청탁 받고 신고 안 했으면 문제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장 소장님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순전히 법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면 네. 나경원 후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네. 부탁을 하게 했잖아요. 네. 이건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처분을 받게 되는 법 위반이고 한동훈 후보는 한 번만 이 부탁을 받았으면은 네.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두 번 이상 그 청탁을 받아야 네. 윗분에게 이제 신고도 하고 신고 의무가 그러면 두 번 이상 두 번이요. 한 번 받은 걸로 쌩 까는 거는 네. 괜찮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아니 나 한 번밖에 안 받았는데 이러면은 청탁금지법에 뭐 수사 아니면 조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나경원 후보 화딱 지나잖아요. 네. 아니야 나는 두 번 나는 부탁했어 두 번. 설마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아직 2판 3판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동훈 후보도 네.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에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이게 이제 정치 도의상 이런 거를 폭로하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금 선거라는 전쟁 중이지만 어쨌든 사적인 대화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논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라 내가 원내대표 때 이런 거 패스트트랙 공소당했는데 우리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우리 좀 다 좀 취하해 주는 거 어때요? 막 이런 얘기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공개해버린다? 이거는 거의 막가자는 거예요. 그냥. 이게 또 공익제보냐라고 보기에도 의도 자체가 공익제보? 사실 공익제보라고 보기에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내부고발자. 내부고발? 내부고발자. 네, 내부고발자. 한동훈 후보는 이제 내부고발자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위해서, 대한민국의 네. 공익을 위해서 공개를 했다. 그냥 홧김에 한 것 같아요. 공익을 생각한 것 같아서. 홧김에. 네. 막 계속 눌러대니까 너무 짜증난다 씨 나도 닦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가 있냐면 처음 TV조선 토론회에서인가요? 한동훈 후보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지. 익심 문자 가지고 막 왜 여사의 문자를 익심했어? 막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거의 뭐 때로 네.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시 상황을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랬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공개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 사실 한동훈 후보가 국정농단의 표현도 썼고요. 당무개입 얘기도 했고요. 정부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협박 또는 압박일 수 있다. 야, 나도 캐비넷 있어. 네. 나 자꾸 그러면 나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넌지시 비쳤다고 해석하는 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쭉 쌓였다가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그때 왜 구속 안 시켰어요? 이거 막 자꾸 하니까 그게 이제 한 번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네, 두 번째 토론회에서도 네, 나왔었죠.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고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을 못 시켰냐라는 압박들이 계속 되니까 이분들이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나 그러다가 못 참고 툭 튀어나온 게 아닌가. 네. 요게 이제 캐비넷의 한 칸. 네. 네, 딱 하면서 오늘 한동훈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서 아차했다. 네, 사과했죠. 괜히 했다. 네. 그다음에 신중하지 못한 표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사적 공소 취하 부탁을 공개했잖아요. 폭로. 네. 그거를 보고 누가 제일 약간 신경 쓰였을까요? 혹시 김건희 여사? 그렇죠. 네. 여사가 쟤는 그냥 막 까내구나. 제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네. 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정상이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사도 사실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서
그냥 무시할 것도 같고 네. 어쨌든 예.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가 이거를 깐 게 즉흥적이에요 아니면 계획적이라고 보세요? 즉흥적이라고는 봐요. 홧김에. 근데 이제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딱 문장으로 쳐가지고 내 마음은 A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심리적으로 아 자꾸 이러면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자꾸 이러면 나도 진짜 공개할 거야. 진짜 그때 여사가 보내준 문자 내가 다 까봐. 이런 생각들을 측근들에게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자꾸 눌러지면 압박이 생기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아. 나는 계획적이라고 봐. 아 그래요? 그 딱 리스트를 몇 개 해놓은 것 같아요. 원희룡이 날 공격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반박해야지. 나경원이 공격하면 이거 반박해야지. 라고 미리 머릿속에서 생각해 놨어요. 그 과정 중에서 공격을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냐 준비했던 거 계획했던 거 그냥 하나 그냥 까자 네. 이랬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기 전에 막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와 이런 걸 얘기한다고?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그런 반응을 했거든요. 저도 그거 듣고 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나경원 후보도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해하고 네. 정말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 네. 새로운 초시간이에요. 이건 정말. 그렇죠. 권투시합해야 되는데 막 발로 차고 그냥 모가지 잡고 헤드락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게임의 룰이 없어져 버린 건데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한동훈 후보의 첫 일성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부 총질이고 다른 후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검증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만 당하고 있어? 왜 내가 왜 나만 그래? 처음 반응이 이거였거든요. 아 사과 전에? 사과 전에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당에서 의원들이 이거는 선을 넘었다, 잘못됐다, 한동훈 후보를 편을 들어준다라는 분들도 그렇게 네. 비판을 많이 하고 이건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차한 거지, 아차. 그때 말할 때 아차한 게 아니라 비판받으면서 아차! 아, 아이씨, 내가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군요. 이제 이렇게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 왜?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맞아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연기의 사과다. 네. 사과는 전략적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작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한동훈 대세론에서 그렇죠. 이분은 진짜 앞뒤 안 가리고 당내 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런 분 아닌가? 여러 관객단체장들도 이건 아니다 계속 그렇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 이거 위험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결선으로 갈 수도 있는 네. 저는 그 정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바로 사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과는 일단 저도 필요에 의해서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네. 솔직히 이렇게 뭐 즉흥적이든 계획적이든 이런 말 실수한 거보다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진 것 같아. 계속 그렇죠. 그때 보면은. 아니 그래도 상대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몰상식한 후보 같으니라고 막 하면서 나경원 맞아요. 후보를 몰상식이란 단어도 저도 딱 보였어요. 되게 비하하는 발언을 몇 번 했더라고요. 그런 토론의 태도가 아니고 야 저 사람은 와 자기가 지는 것을 못 참는 사람이구나. 네. 야 저런 좀 가볍네. 진영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네. 장해찬과 비슷한 급이네. 이래가지고 진짜로요? 네. 그래서 저는 지도자감일까? 저 사람에게 우리 당대표직을 맡겨도 괜찮을까? 그러한 생각을 당원들과 의원들에게 심어준 것이 하나의 또 잘못이고 네. 또 하나는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꾸 한동훈 후보를 비판을 하는데 에이 그 저 그냥 싫어하는 애가 나가니까 공격하는 거지 하면서 안 봤어요 잘. 네. 근데 어제 그 사건 이후로 홍준표 시장이 두 번 세 번 올렸는데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맞아. 과거에 한동훈이 우리 보수파 사람들 다 잡아놨지, 수사했지, 구형 때렸지, 박근혜도 수사하고 막 그랬지. 아니 그건 당시 제가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수파에 와서 당대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아, 못 따라하겠네. 점점점. 아니, 못 따라하겠어. 이거를 한 5초에 한 번씩 끼어들어야 되는데 못 따라하겠어. 아 인간적으로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인간적으로 미안한데 그러면은 네. 보수파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럼 과거를 부정하는 행위잖아요. 아니 다 지난 건데 그걸 미안하다고 하지 그러면 그때 깜빵 잘 살았어요 라고 약 올립니까? 아니 장소 조사님 그렇게 사셨어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못 따라하겠네. 참 이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줬고 과거에 한동훈이 마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지 해코지를 했지 그런 기억을 되살려서
상당히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네. 당원들과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의 마음을 사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지난 총선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결하는 모양새는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해요. 네. 적이니까. 적에 대해서는 대립 전선이 명확하고 서로 이제 공격하는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플해서 이제 2조 심판만 얘기했다가 거기든 비판을 받았지만 근데 내부 전투는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당대회 과정이 보수의 대선 주자 지금으로선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 한동훈 후보를 깊게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사실 기회거든요. 그렇죠. 토론회 국면에서 진짜 한동훈 후보의 진면목을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그렇죠. 했어요. 네. 네. 진면목을 봤는데 30초 상대방이 20초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태도 부분을 이거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분에게도 오늘 어디서 우연히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거 강하게 지적했다. 이래서는 어떻게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또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예를 김여정 부부장이 입장문 한번 냈는데 17개를 막 따다다다다닥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외교에서도. 네. 어쨌든 그런 면을 지적을 했는데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지적했어. 그거 고쳐야 돼. 네. 네. 아니, 예를 들면 정상회담, 외국인들과 정상회담 하는데 뭐 만말하면 계속 그냥 30초마다 끼어들어가지고 아 잠깐 그건 아니고 이거 저건 아니고 계속 그러면 어떡해. Yes or no. 아 그래서 그 스타일 고치지 않으면요 네.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가 하나 추가될 것 같아요.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일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데 네.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그 투표 결과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결선 투표 갈까요? 전 아직까지도 결선 투표 안 가고 1차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몇몇 중요한 당직자들 그리고 당원들 연락을 해보면 네.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한동훈이 될 것 같다. 아직 여전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자 논란이 안 먹힌다. 네. 그런데 하루면 당원들 작업은 끝난다. 오더는 하루에 끝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바로 당일날 아니면 그 전날 쫙 오더를 때려버리면 특히 영남권의 당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다가도 오더를 받으면은 이 부분은 생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당원 조직 관리가 상당히 잘 돼 있다. 여전히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모멘텀을 준 것 같아 이번에. 아. 지금까지는 그냥 원희룡 나경원 쪽은 푹 꺼져 있었거든요. 네. 아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아 그냥 한동훈 욕이나 하자마 이랬었는데 야 다 뭉쳐. 이게 한동훈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우리 정말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핵폭탄 터뜨렸잖아. 우리 진영을 어렵고 힘들게 만든 사람이야. 네. 이러한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와 맞아 큰일 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제 CBS 토로 좀 어젠가 어제 네, 어제 아침에 네. 좀 하루가 하도 길어서 근데 CBS 토론 저도 이제 계속 아침에 유튜브로 봤었는데 그러니까 라디오 CBS 토론이 다른 방송과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일단 테이블 세팅이 달라요. 네. 붙어 있다.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쭉 서서. 그렇죠. 정면을 바라보고 다 네, 하는 건데. 이걸 단상 같은 거 하나 놓고 쭉쭉쭉쭉 있잖아요. 그러면 즉각 대응하는 게 사실 약간 달라요. 네. 저희도 이렇게 세 명 이렇게 있으면 훨씬 자주 껴들 수도 있고 티키타카가 좀 더 되죠. 네. 근데 그 CBS는 테이블, 한 좀 큰 테이블에서 같이 앉잖아요. 네. 눈에 보이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토론과 달리 한동훈 후보의 진면목을 네. 볼 수 있는 게 좀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이 네. 테이블 자체가 그렇게 됐으니까 눈에 옆에서 보니까 옆에 이렇게 앉았던데 말하니까 아니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왔고 저는 그래서 볼 때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57% 정도로 1차에서 이긴다 라고 네. 하면 지금은 52% 정도로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네. 상황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권 내 지지층에 줘서 아, 저런 스타일은 좀 아닌데 그치. 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올해 못 간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전제 중에 하나가 10월 보궐선거에서 지면은 올해 못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조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올해 못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당내에서는 이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한동훈 후보의 조기 퇴진을 위한 이 김옥균 프로젝트를 친윤 쪽에서
가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 같은 사람이 이것들을 구상하고 있다. 라는 찌라시가 돌면서 이철규 의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실제로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금 두 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될 거라고 보시는데 네. 얼마 오래 안 갈 거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한동훈 후보가 임기를 못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성급해요. 네. 성급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지키려고 하는데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기존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윤리의 쓴맛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윤리의 쓴맛이 작용될 것 같지 않고 네. 제가 추정컨 때는 장해찬의 쓴맛이 작동을 할 걸 예상을 했는데 네. 제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한테 어젠가 연락을 해서 뭐 다른 방송 때문에 인터뷰를 한번 하자. 그랬더니 일단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있겠다. 아, 라고 또 하더라고요. 이제 담은데요? 네. 당분간은 그렇고 장해찬의 쓴맛이 그냥 씁쓸한 맛이 되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리스크도 좀 아직은 현재로서는 좀 줄고 한동훈 후보의 임기는 대통령과의 충돌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엄청난 충돌이 생겼을 때 둘 중 하나는 임기를 못 지킨다. 아. 네. 그거는 대통령이든 또는 한동훈 만약에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든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엄청난 대충돌이 있을 것이다.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충돌이 일어날수록 한동훈 만약에 대표가 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더 예, 유리할 수 있다. 예, 예. 네. 견디면. 근데 성격상 견딜 것 같아요. 외부가 좀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그만두기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물론 원내는 다르지만 미 권력 지향도 바뀌었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와 뜻을 같이 한다면 예를 들어 뭐 탄핵 의결 정족수도 탄핵 소추에 대한 정족수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카드가 생기거든요. 네, 미래 권력 쪽으로 더 몰릴 것이다. 몰릴 것이다. 사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저는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용산에서 아무런 압박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원래 외부 모순이 있으면 내부 모순이 감춰지는 겁니다. 네. 외부 모순이 없으면 내부 모순은 더 드러나요. 그러면 한동훈 만약에 대표와 측근들과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내공이 약하니까. 네. 근데 외부에서 계속 압박을 하면 여기는 더 모여들어서 오히려 대통령이 압박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서 손해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실수가 드러날 수도 있다. 그렇죠. 스스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원래 임기를 못 채우잖아요. 뭐 대선 출마한다고 했으니까. 1년 6개월 전에 대선, 그만둬야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원래 임기를 못 채우고 1년. 그 전에 지방선거 공천 그 1년 6개월 전이잖아요. 네. 그 전이 될 가능성? 내년 9월까지죠,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뭐 해봤자 1년 2개월? 그 정도 당대표직을 수행할 것 같은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만둔다, 끌어내린다. 글쎄,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예를 들면은 결선 가더라도 당원 50%가 찬성한 정통성 있는 그런 당대표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다? 최고위원들도 사퇴시키고 막 압박해가지고 넌 그만둬야 돼. 너 그만 안 두면 너 가만 안 둬. 이런 협박을 통해서 끌어내리면. 이준석 전 대표. 아니, 그거는 정말 힘이 셌을 때잖아요. 정말 네. 정권 교체돼가지고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이 있었던 때였는데 이제는 중천 해가 뜨고 석양으로 지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네. 권력이 그거를 이끌 만한 힘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무리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여권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한동훈도 이미 팬덤층과 지지하는 세력이 보수파에서 형성이 됐어요. 하나의 축이란 말이야. 이 축을 완전히 떼내어 버린다? 비윤 세력으로 남겨둔다? 어휴, 국정운영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네. 보수판의 분열인데. 지금 보니까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 네. 대통령 한 1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7배? 17배. 네. 제가 1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네. 단순히 좋아해서 나온 네. 숫자. 18에 하나 못 미치는. 아, 네. 17. 1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근데 1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 대통령 팬덤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은 박 실장님 말씀대로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도 없다고 보세요? 근데 이런 실수를 반복을 하고 한동훈에 대한 많은 실망감이 나타나고 의원들이 당신 믿고 도저히 못하겠다. 당신 입이 너무 두렵다. 네. 뭘 폭로할지 모르겠다. 지지율이 또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면은 본인 스스로 뭐 그만둘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임기가 1년 한 2개월 정도는 그냥 버티면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면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생명 끝이에요. 네. 다음번 대권 도전도 못해요. 한동훈의 스케줄은 뭐냐면 이번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선거 구역이 없어요. 보궐선거 때. 보궐선거 어디죠 지금? 없어요. 그냥 뭐 구의원, 시의원정도가 있을 거예요. 호남에 군 두 개가 있고요. 네. 거기는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에 누가 될 거냐 이걸 가지고 좀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체크 못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충남의 천안, 아산 여기는 아직 이제 확정은 아닌데 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선거예요. 네, 그리고 내년 보통 4월에 재보궐선거 하는데 그것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없을 거란 말이야. 아, 4월달은 하고 10월달이 없겠구나. 4월 내년 4월에 지역구 선거가 어디가 있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막 이 선거 때문에도 본인이 이제 그만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본인의 목적은 내년 네. 4월에 재보궐선거 유리한 지역에서 나가가지고 배지 달려고 그래요. 아, 그걸 네. 발판으로 해서 대선에 나간다? 네. 근데 만약 그때 떨어졌다. 네. 안 됐다. 그러면 대표로서의 리더십도 확 꺾이겠죠. 어쨌든 승부수를 줘야 되는 아니, 상황이긴 하니까. 이미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거의 차기 대선주자로 가장 유리한 고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현재 권력이 용납을 할까. 이미 배은망덕한 더블X가 됐는데.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일단 만나겠죠. 밥은 먹고 뭐. 툭 요거 90도 요건 하겠죠. 근데 이건 외향일 뿐이에요. 내부로는 서로 아마 요걸 엄청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든 표출이 될 거다. 네. 네. 용산이 참고 있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든 표출이 될 겁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이 너무나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약점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문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사님 저번에 이런 문자 보내셨는데 아. 날 쫓아내려고? 가만히 있어요. 공개해? 공개할까요? 앱으로 호출하는 오공 대리운전은 모든 대리운전 기사님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을 통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범칙금 100% 보상되고요. 앱 설치 시 즉시 이용 가능한 만원 적립 등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오공 대리운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참을까요? 공개할까요? 참으시죠. 나 건들지 말아요 그럼. 참으시죠.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로 공생관계, 서로 뭐 하나라도 터뜨리면 서로 죽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그 폭로했던 그 댓글 뭐 팀, 뭐 여론조성 팀, 이거는 그냥 한 국면 지나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더 이상 다른 구체적인 폭로가 나오지 않으면 네. 그냥 당대표 선거 때는 그렇게 큰 논란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거 가지고 야당이 세게 공격할 거거든요. 네. 수사해야 된다고 할 거고, 한동훈 특검에도 이거 넣을 거고. 그러면 이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한동훈에게는 큰 족쇄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발목 잡는. 네. 여론을 조작한 지금 당대표, 정치인, 손가락질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장해찬 씨가 더 구체적인 팩트를 공개를 하게 되면은 아마 되게 큰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막 장해찬 씨가 이제 공개했을 때 그 공직자 한 명을 막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 네. 그 사람이 이제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제2모 비서관이다. 이런 얘기가 막 떠돌아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지시를 했다라면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사법 리스크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네. 한동훈. 만약에 대표가 되더라도. 댓글 여론조성팀. 이건 뭐 민주당이 고발할 수도 있고 누군가 네. 고발해서 수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당위를 얘기한 건 검찰이 이제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검찰이 고발장만 접수하고 뭉개. 그냥 뭉갤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공수처가 하든지 특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도 논란이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이 논란이 좀 더 되기 위해서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몇 가지 구체적 정황들을 좀 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전당대회에서 입을 닫은 걸로 봐서는 당분간은 그렇게 안 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결심에 따라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장해찬 전 제가 또 막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네. 한동훈,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직원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불법으로 명확한 거는 매크로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썼느냐. 이건 이제 브리핑 사건처럼? 예, 업무방해가 분명히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해당 팀에서 썼는데 그걸 만약 한동훈 후보가 몰랐다. 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면책은 될 것 같아요. 김경수 씨 같은 거는 그 시연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유죄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그런데 최소한 이분 뭐 자발적 시민이 한 걸 내고 어쩌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정말 자발적 시민일까? 거기에 댓글들을 사실은 소스로 만들어서 이거를 여러 커뮤니티에 했는데 퍼 나르게끔 주도한 분들이 그냥 순수한 자발적 시민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순수한 자발적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커뮤니티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분, 네. 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또는 한동훈보다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분까지 포함입니다. 약간 그쪽 정치권 외곽에서 그쪽 일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죠. 아, 그쪽도 전문가일 수 있다. 그렇죠. 그냥 일반 시민이 네. 아니라. 뭐 공직자나 국정원 댓글처럼 공무원은 아니겠지만 네. 정치권 외곽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분들이라면 네, 혹시 돈을 받고 했다거나 예, 네. 예, 돈을 안 받았어도 저도 돈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다만 예를 들어 장관님께 보고 드림이라는 문자가 있잖아요. 나중에 장관님 저 이런 거 했던 사람입니다 하면은 한동훈 대표 또는 한동훈 만약에 네. 대선 주자 그래서 대표가 만약 지방선거에 지금 공천권이 없겠지만 공천권이 있다면 저 친구 나를 위해서 그때 장관님께 보고드림 열심히 보고했던 친구인데 좋은 자리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공천을 어디 네. 준다거나 돈은 아니라도 뭔가 돈은 아니라도 그런 것들을 노리고 정치권 외곽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만약 그런 분이고 돈은 오간 건 안 들어와도 그렇다 그러면 이건 도덕적으로라도 타격이 있죠. 네. 그건 한동훈 후보가 그럼. 정치 지도자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마 보수 지지층에서는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또 민주당 야당 대표와도 이재명 대표와도 결이 다른 이런 어떤 새로운 인물이다라고 보겠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새로움이 또 사라질 수 있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지금 당장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사실 분명히 야당은 한동훈 특검 법 발의하고 이걸 추진할 텐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도 굉장히 갈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당대회에서. 그러면 이 한동훈 특검이라는 게 실제로 발의됐을 때 이거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냐 국민의힘에서. 근데 송치반장님 네. 당대표잖아요. 지금은 이제 후보지만 당대표가 되면 권위와 리더십은 네. 달라져요. 아. 지금과는 천양지 차이가 돼요. 방어가 가능하다 충분히. 아유 어떻게 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당대표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안 쓸 가능성은? 안 쓸 가능성? 네. 그럼 이제 또 한동훈이 그러겠지. 대통령님 잠깐 좀 면담 좀 하시다. 저번에 저한테 이런 문자 보내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네. 깎아요? 까? 어떨까? 공개? 뭐 이렇게 또 하겠죠. 한동훈에겐 또 카드가 있다. 서로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도 주고봐라, 너도 주고봐라 그러면 완전 공멸해. 완전히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약간 다른데 네. 공안부 검사 출신이면 그 정도로 했을 수 있어요. 특수부 검사 출신들은 안 그래요. 네. 까, 씨, 까,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요게 그럼 네. 진짜 죽어요. 그래서 진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대충돌이 그걸로 인해서 벌어질 네.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주판 하나를 튕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2012년부터 그랬고 그냥 주판을 막 휘두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저거 까면 내가 위험한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살아오면서 그런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장 네.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쟤가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예요. 아, 쟤를 네.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할 수 있다. 아니, 제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내가 손해보냐 안 보냐 또는 내가 어떤 이득을 보냐 그게 의사결정의 중요 잣대가 아니고 제가 싫으면 그냥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쪼놈이 싫어? 기분 나빠? 그게 끝이에요. 아. 그런데 정무감각이 뛰어난 네. 김건희 여사는 여보 참아야 돼. 당신 모르게 나 이런 내용의 문자도 보냈어. 진짜 우리 큰일 나. 참어 그냥. 네. 그냥 저기 한동훈도 그냥 그렇게 당대표 인정해주고 우리 임기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참어. 얘기 안 한 건 더 많아. 참아야 돼.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둘 사이가 대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그 여사의 1월 15일 첫 번째 문자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 관련 일 때문에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가 됐다. 너무 큰일을 하실 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하실까 봐 내가 조바심이 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조바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거는 한동훈을 계속 우리 편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만약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지면 정부도 나도 위험해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전 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뒤에는 맨 뒤에 나온 얘기는 언제 대통령이랑 전화하시고 식사하시고 대통령님도 기다리실 겁니다. 부의도 기다리실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무마시키려는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여사가 그런 활동을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욱하면 여사도 못 말려요. 경로를 하느냐 마느냐 대통령이 그거를 여사가 말릴 수 있느냐 여사가 아니냐. 더 욱할 것 같은데 안 참을 거야 진짜 그러면 그때처럼 문 안 열어준다 그럴 것 같은데 여사가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대통령이 욱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는 통제가 가능한데 또 여사가 갖고 있는 대통령의 약점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건 이미 녹취록에서 공개가 됐어요. 네. 아닌데 서대소도 녹취록에서 방구뽕 벗기고 밥만 말고 여사의 녹취록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대만 나오고 근데 너무 잃을 게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한 2년 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너무 벌려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위험해지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참는다고 봐요. 알겠습니다.